시간에는 먹는 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먹는 거, 누구나 좋아하는 실제 제목은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건강한 식생활이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뭘 먹으면 좋은가? 이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좋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우리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힘이지 물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은 결국 여러분이 배웠듯이 그것은 바로 생기,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에너지, 그 힘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가 배워보니까 뭐에 불과해요? 8가지 기본 여건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 생기, 생명이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유전자에 얼마만큼 잘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주는 기본 여건에 불과해요. 운동이나 물 마시는 거나 휴식이나 절제하는 거 이런 기본 여건 중에 하나인 거지. 그것이 직접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뉴스타트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우리 유전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기, 생명이다. 나머지 것들은 다, 나머지 여덟 가지는 다 무엇이다? 기본 여건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들이 직접 여러분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질병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직접적으로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생명밖에는 없다. 요거를 안 잊어버려야 돼요. 요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맨날 먹는 거 찾아요. 뭐 뉴스타트에서 안 먹은 거 무슨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그 뉴스타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안 좋아지면 꼭 뭐예요? 뉴스타트 잘 했는데 안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건 뉴스타트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생명에 초점을 맞춰서 이 생명을 받는 데 여러분은 모든 기본 여건을 잘 활용 하셔야 한다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첫째, 네,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이 뉴스타트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가,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생기,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진선미가 들어오면 우리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로 돼요? 알파파로. 그 알파파로 될 때 드디어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다. 음식으로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중요한 것이지, 뭐가 암에 좋은 음식이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 전혀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텔레비 틀면 맨날 그 따위 얘기해요. 왜? 그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을 모르면 계속 뭐 좋은 거를 찾다가 볼일 다 보고 핵심은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예. 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생명만을 추구하는. 그러면 확실히 성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생활이란 건 뭐냐. 사실, 우리 몸에 좋은 거라는 게 있느냐. 부터 한번 그 좋은 거가 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예. 모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네. 예. 좋은 걸수록 구하기 어렵게 해놨겠어요. 좋은 걸수록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게 해놨겠어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죠. 아니, 좋은 게 있는데 그거는 꼭꼭 숨겨놓고 10만이들만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좋은 거는 10만이들이 발견해가지고 뭐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해놨다면 그 하나님 뭐요? 사랑이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좋은 거는 비싼 거다. 구하기 힘들 아주 귀하게 꽁꽁 숨겨놓은 거다. 구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믿는 그 신앙하고 부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완전히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도 모르게 악령이 시킨 대로 하면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살아. 네, 그렇게 얘기하고서 자기는 맞는 말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일 뿐이지 진실은 결코 아니다. 진실이 아니다. 네. 내가 담배를 끊기는 끊어내야 되지. 이것이 성령이 하는 말이다. 나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정말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이 구하기 어렵고 비싼 것은 사실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결코 뭐는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를 전제하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흔하게 해놔야지. 그렇죠? 막 쉽게 얘기하면 경상도 말이 제일 쉽습니다. 쎄 밀리게 하네. 천지 빽가리로 하네. 쎄 밀린다. 천지 빽가리. 또 무슨 말이 있는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는데. 에? 억수로. 네, 맞아. 억수로. 아, 또 하나 있는데. 하여튼 경상도 말은 이 표현, 그 다양성이 굉장한 오늘 억수로 많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거는 경상도 말하고 별로 상관, 그거는 저 충청도 널브러졌다. 예. 네. 또 전라도 말에 허발나게 많다. 예. 네. 네. 허발나게 많다. 아, 자,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옛날에 경상도 가서 강의할 때는 완전 경상도 사투리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진짜 몸에 좋은 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그 좋은 거를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놨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좋은 거는 귀하다, 비싸다. 예? 그거는 이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사실일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압니다. 그 말이 금방 거짓말에 한 게 들통이 납니다. 예. 자, 여러분이 뉴 스타트 강의를, 들으시고 보니까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는 가장 나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활성산소? 활성산소. 네. 활성산소는 어디서 발생한다? 미토콘드리아. 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다. 아, 좋아요. 자, 그래도 안 잊어버리신 분이 몇 명 계시네. 예. 아무도 없으면 이 바보들한테 그러려고 그랬네. 예. 자, 이게 세포핵이고, 요거는 염색체고, 요거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에 당분, 탄수화물이 들어가고, 여기에 산소가 들어가고, 여기에 그 스파크, 그 생기가 착 들어오면, 아, 그렇구나 하면, 번쩍해서 이 마치 자동차 엔진에 시동을 걸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시동 걸어준다는 것이 엔진에다가 뭐 보내는 거예요? 전기 스파크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토콘드리아도 이렇게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스파크가 탁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생기. 우리의, 아, 그래서, 생기가 없는 때는 언제예요? 기가 막히면 몸에 힘이 빠져요. 그래서 이 생기가 와서 이 당분을 태워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내? 에너지를 생산해내요. 그리고 반드시 부산물이 생기는데 그것이 활성산소예요. 자, 그러니까 생기가 막히면 스파크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스파크가 안 오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지 않죠? 타지 않으면 뭐가 생산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생산 안 되면 힘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망스럽다, 배신당했다, 그럼 쓰러지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일순간. 그러면 에너지 생산이 안 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혈당이 왔다. 저혈당이 왔다 그러면 여기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울 수 있는 이 당분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분을 많이 못 태우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지럽고 쓰러질 수 있어. 그래서 당분이 부족해서도 에너지 생산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생기가 기가 막혀도 배신당했다. 그럴 때에도 에너지 생산이 떨어져서 쓰러질 수 있어요. 아주 치밀한 기계예요. 아주 과학적인 기계. 그러면서 이제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변질시켜서 세포를 죽여요. 그 세포가 빨리빨리 죽어. 활성산소가 많이 생산되면. 그러면 이 세포가 빨리빨리 죽으면 빨리빨리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빨리빨리 늙어요. 노화현상이 빨리빨리. 자, 우리 몸의 세포는 자꾸 죽어요. 자꾸 이 활성산소 때문에 죽어. 죽으면서 자꾸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이 안 되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 세포로 자꾸 재생이 피부 세포 재생이 되면 되는 사람은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맨날 부드러워. 근데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빨리빨리 피부가 노화되면 피부가 거칠어지죠. 그렇죠? 근데 재생이 잘 되면 거칠어진 거를 부드럽게 자꾸 부드러운 새 세포가 올라와서 피부 부드럽게 해줄 텐데 제 피부 세포의 재생은 잘 안 돼.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서 피부 세포를 피부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고 그러니까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의 노화가. 자. 그래서 유전자를 또 변질시키면 활성산소가 이제 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자체를 변질시켜.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는 노화,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 세포를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제일 나쁜 것은 노화를 빨리 시키고, 질병을 발생케 하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하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줄어지면 기운이 없어. 맨날 아이고 왜 이렇게 기운이 없냐. 기운이 없냐. 그럼 영 산맛 안 나죠. 자, 유전자는 변질되고 기운은 없어. 노화는 자꾸 돼. 그러니까 활성산소의 말로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해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 물질이 활성산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만 여러분이 잘 통제를 해도 여러분 병은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활성산소가 와가지고 이 유전자들을 자꾸 나쁜 자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 회복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통제만 되면 유전자는 잘 생기가, 그리고 생기가 오면 유전자는 잘 회복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이 활성산소가 생길 때마다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장치를 미리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 그게 바로 SOD다. 이 말이야, SOD. 간세포에 이 활성산소를 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일로 땡겨가지고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라는 두 가지 물질로 분해시켜서
오히려 활성산소로 남아있으면 우리 건강에 가장 나쁜 것이 활성산소지만 SOD 쪽으로 가면 SOD가 물도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이고 산소도 유익한 물질. 그 유익한 물질로 활성산소를 해체시켜버려. 변화시켜버려. 근데, 그러니까 빨리 늙는 사람은, 빨리 병이 잘 걸리는 사람은 뭐가 작동을 잘 안 하는 거요? 이 SOD가 충분히 생산이 되지 않는 사람. SOD가 충분히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커지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네. 왜 유전자가 꺼져요? 그렇죠. 예. 네. 자꾸만 악령 쪽을 선택하면 생기는 거죠. 예. 네. 이해하고 용서해 주기를 선택하기보다는 미워하기를 선택하고. 그 선택도. 선택도. 자. 예. 네. 그래서 그 선택, 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 SOD를 꺼지를 마세요. 베타파로 만들지를 마세요. 알파파를 유지하세요. 항상 진선미를 선택하세요. 예. 네. 하루에 간단해. 간단해.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내 생활 속에서 습관으로 완전히 내 거로 만드는 것이 뉴 스타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악령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교회 댕기는 사람한테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예요? 모든 사람이야. 모든 사람. 응?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울증이라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울증의 진짜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예, 우리 뇌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질들이 있어. 자, 엔도르핀 얘기는 맨날 한 거고. 그 다음에 엔도르핀 말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 그 세로토닌 생산이 안 되면 마음속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밖에 없고, 예. 그리고 불안해져요. 그게 우울증 환자들 특징이죠.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생산을 잘 못하는 것이 세로토닌하고 엔도르핀. 그 유전자만 켜지면 우울증 싹 없어지는 거. 간단해요. 그 유전자 켜려면 뭐를 받으면 돼?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받아? 선택! 누구처럼? 상효처럼? 강력한 선택. 강력한 선택을 그렇게 밀고 나가면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려요. 네. 88 올림픽 하기 전 상효하고 그 상효는 뭐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 응? 상해 오래 살 거예요. 응? 아따, 신발 되게 닳겠네, 그렇죠?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이 걸음걸이도 점점 나아질 거예요. 왜 근육도 그 적응해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뼈도 점차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그런데 상영한테 좀 충고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 건강한 식생활.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만 하면 상영의 다리 길이도 점점, 네? 점점 정상화될 거예요. 또 한번 연락을 취해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상여 씨의 그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나도 긍정적인 선택을 하겠다! 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자, 그래서, 자,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몸에 가장 새로운 것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라면 어떤 거를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활성산소가 이런 파괴적 질병 발생을 하는 노화를 시키는 이런 작용을 산화작용이라 그럽니다. 활성산소가 하는 작용을 산화작용이라. 그러니까 이 산화작용을 할 수 없도록 해주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죠. 우리 치유에 가장 도움이 되는 기본 여건이 되겠죠. 그렇죠? 자, 활성산소의 이런 파괴적 작용을 산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물질이 여러분의 건강회복에 아주 유용한 기본 여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산화작용, 활성산소가 하는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물질. 그것을 우리가 항산화물질 또는 산화방지제라고 부릅니다. 네. 그 물질 이상 우리 건강에 좋은 거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항산화 물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제 활성산소가 발생했는데 이 활성산소를 그냥 가만 놔두면 다 이렇게 할 거야.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이 간세포 속에 SOD 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넣어줘가지고 저 SOD를 생산시켜서 활성산소를 통제해 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의 SOD 유전자를 내 자신이 어떻게 자꾸 끄고 있어. 어떻게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했어.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뭐, 저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불안정한데 비교적 잘 통제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에서 제일 잘 나타날까?
마누라하고 사는 데에서 잘 나타나야 돼. 아셨죠? 그저껜가, 아, 우리, 이제, 이제 그룹 상담을 하는데, 어떤 아내분이 남편 보고, 자꾸 시켜. 여보, 이리 와서, 저기 앉아.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참 많이 듣거든요. 네. 식당에 가도 제가 자리를 정하기가 힘들어. 왜? 우리 집사람이 다 정해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이제 정해준 자리에 앉으시면서, 저는 여자 말 잘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 저도 말 잘 들어요. 말 잘 들어야 돼. 네. 그렇게 할 때마다 뭐예요? 그거 내가 하고 싶은데 앉으면 되지. 왜 그래? 그 괜히 유전자 끌 필요가 없어. 전에 제가 많이 그랬어요. 그쪽 내가 앉고 싶은데 앉도록 그냥 놔둬봐. 왜 그래? 왜 당신은? 그러다 보면 그게 좋은 자리니까 그러지. 그러면 당신이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하고 내가 좋은 자리하고 다르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유전자 끈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악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매사에 그런 식이야! 내가 뭐 당신 종이야? 그럼 또 이제, 또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는 이제 또 이제 10년 전, 20년 전 다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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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알고 보면 조금 참았다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 거 가지고 막 유전자 막 왕창 다 끄고 막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됐거든. 이게 어리석게, 이게 악령들의 장난이다. 그래서 악령은 교회에 댕기고 안 댕겨 모든 사람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뒤죽박죽을 만들어 놓는다. 그거로부터, 그런 악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게 바로 뭐예요? 남자의 자존심. 어느 남자 자존심이 제일 강해요? 경상도 남자. 내가 이래라도 경상도 남자.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그래서 저는 선택을 딱 했습니다. 말 잘 듣기로. 왜? 시킨 대로 해보니까 그게 제일 선택이 내가 한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깨닫는 거를 도가 텄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는 이제 시킨 대로 하기로 선택을 딱 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꾸준히 계속 예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말 잘 듣자 쳐주자 무엇을 위하여 옛날에는 세계 평화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뭐예요? 유전자를 위한 유전자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특히 암 투병을 하면서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지발 유전자 끄지를 뭐예요? 마시기 바랍니다. 투병하는 사람은 예, 마음이 예, 넓어져야 돼. 다. 이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참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전직이 뭐면 그래요? 선생님, 학생들 이래라 저래라 이건 저 하지 마 안 돼 이거 해. 그럼 이게 뭐 이걸 맨날 하다 보니까 남편도 학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니까. 근데다가 우리 사람은 학교 교사에다가 평교사에다가 훈육주임까지 지내셨어. 훈육주임이라는 높은 자리까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라도 참 제가 착한 사람 아닙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꾸준히 좋은 훈육주임님 밑에서 열심히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래서 맨날 훈육받고 사는 것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긍정적으로. 웃어라 이 말이야. 적극적으로. 그러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싸울 일이 없어. 가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싸웠더라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야, 이게 평화구나. 그러니까, 사이도 점점 더 좋아지고, 참 좋아요. 그래서, 야, 역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이 이게 정말 생명의 길이구나. 이게 진리이구나. 대단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 있다면 그거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혹은 산화 방지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항산화 물질을 흔해 빠지게 해 놓으셔야 돼요. 구하기 힘들고 비싸게 해놔야 돼요. 흔해 빠지게 해놔야 돼요. 그러면 진짜 흔해 빠졌는지 안 졌는지 한번 볼까요? 네, 항산화 물질. 자, 그러면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건강에 가장 좋은 물질이다. 이 세상에 항산화 물질만큼 건강에 좋은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도 생산될 수 있도록 돼 있어. SOD가 항산화 물질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 꼴랑 자존심 때문에 유전자를 껐을 때 괜히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내 유전자를 내가 꺼버렸을 때도 항산화 물질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산화 물질을 음식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그 항산화 물질이 어떤 거냐?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항산화 물질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게 벌써 뭐 50몇 년 전이니까, 53년 전이니까, 54년이 됐고, 54년 전. 그때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그걸 잘 몰랐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활성산소라는 개념이 자꾸 현대 의학에 이제 들어오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그럼 항산화 물질이 중요하겠구나.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항산화 물질이 제일 중요한 물질이니까 건강에 많은 과학자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항산화 물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아마 한 천 몇백 가지가 발견이 됐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최근에 발견 얼마나 뭐 몇 가지가 발견됐는지 확실히 모르니까 대충 천 몇백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많아. 진짜로 쎄. 밀린 거야. 자, 그 천 몇백 가지에 그 수많은 흔해 빠진 활성산소, 산화방지제, 항산화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물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잘 알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그게 비타민C예요. 대한민국 사람만큼 비타민C를 잘 아는 사람이 없어. 왜? 어떤 그 교수님이, 서울의대 교수님이 이 비타민C 광이 한 분 계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TV에 나가서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막 비타민C가 완전히 막 최고의 물질이 돼. 왜 비타민C가 최고의 물질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왜? 항산화제가 천 몇백 가지가 되지만 그 항산화제 중에 최고로 중요한 1등 항산화제가 비타민C니까 그래요. 응.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이제 TV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막 눈에 불을 켜고 뭐예요? 비타민C 막 먹자. 이래가지고 약국에 비타민C를 찾을 수가 없고 막 이런 지경이 됐어요. 그러다가 왜 돌연 비타민C 인기가 탁 중단돼 버렸어요? 그때는 막 사람들 눈에 불을 켜고 막 비타민C 찾으러 다녀. 왜 그랬을까? 요즘 와가지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쯤일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 비타민C 먹느라고. 근데 이제는 그만큼 난리를 안 치잖아. 요즘은 뭐 비타민C 고용량을 암 환자에게 뭐 혈관으로 주사를 준다. 왜? 그렇게 하면 뭐 면역력이 강해진다. 뭐 이런 그 다 생기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비타민C가 들어가서 뭐 T세포 유전자를 꺼진 유전자를 켜준다. 천만의 말씀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저 활성산소를 어떻게 SOD를 대신해서 비타민C가 많이 해독시키니까 이런 현상이 산화작용이 잘 안 일어나서 T세포도 T세포도 맨날 죽어요. 그러니까 T세포 노화 현상도 조금 줄어지면 면역력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기를 탁 받으면 즉각적으로 면역력은 달라져요. 면역력이란 게 참 예민합니다. 여러분 조금 추워도 어떻게 면역력 떨어져요? 안 떨어져? 떨어진다니까. 그 면역력은 잘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래를 부르고, 야, 우리, 여기, 아이, 조 선생님이죠? 예, 예. 우리 조 선생님, 지난 기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꼴통이었어요. 예. 그 회사에서 그 관리직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분류하고 해서 누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회사에서는 최고의 뭐예요? 예. 신임을 받는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 몸 모든 사물을 막 전부 다 그렇게 취급하는 거. 예. 그걸 가만 보니까 뉴스타트 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 막 노트를 보면 막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그것도 딱딱 분류를 해가지고 엄청 잘 해놨어요. 그런데 힘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헬렐레 해봐라. 좀 뭐요? 나가서 파란 하늘도 좀 보고, 와 노래도 좀 보고. 그러더니 이번 기회는 뭐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사모님이 같이 안 와서 그랬던지 이번에는 예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인까지 오늘 이번 딱 모셔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방향을 어떻게 새롭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예 쑥쑥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예 아시겠죠 옛날 그래서 강의 다 끝나도 이렇게 막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예 그리고 즐거운 거는 별로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막 체력이 막 너무 그냥 소실이 말이야. 이렇게 좀. 이번에는 막 노트도 막 집어친 거 아주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식만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식에다가 뭐를 더 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그리고 표현이 있어야 돼, 표현. 예, 표현. 표현. 우리 중국 표현. 화이팅! 알겠지? 여러분, 화이팅. 그래서 아주 표현을 막 겁나게 잘하네, 요새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뭐, 컨디션이 확, 확 달라지죠. 그래서, 그래서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진짜 생기에 달려있어. 그래서 이제 비타민 C. 이게 항산화제 중에서는 아직도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이것이 비타민 C야말로 최고의 항산화제다. 그러면 비타민 C가 많은 음식은 어떤 음식이요? 과일. 그럼 과일 없는 동네에서는 비타민 C 못 먹겠네. 그럼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흔하게 해놓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다행히 귤이라 안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러면 귤 못 먹는 사람 비타민C 다 먹었네. 비타민C가 최고로 우리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물질이 항산화제고
그 항산화제 중에서도 이 톱 최고의 항산화제는 비타민C다. 그러면 하나님이 비타민C를 어떻게 해놔야 돼? 진짜 천지 빼까리로 해놔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놨겠어? 여러분, 초록색이다, 무슨 식물성이다 하면, 식물 한, 막 소나무가 한 그루 있다. 그러면 솔잎 하나하나에도 다 비타민C가 충분히 들어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없지만, 여러분 이제 봄 되고 이제 여름 돼서 설악산을 쳐다보면 온 설악산이 뭐 덩어리요? 비타민C는.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놔야 다람쥐도 비타민C, 뭐 다람쥐가 맨날 어떻게 과일 먹어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즘 매일 매 끼니 때마다의 식사에 비타민C가 뭐예요? 다 비타민C라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억수로 차고 넘치도록 해놨다. 그 한국 사람들 비타민C 그렇게 알약 찾던 사람들이 뚝 끊어진 이유가 뭐게? 뭐 원칙을 어겼어요? 절제 원칙. 아무리 좋은 거라도 적당히 먹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비타민C라도 적당히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소로, 뭐, 열매로, 밤으로, 무슨 가지로, 이렇게 섭취하면 우리 몸에서 절대로 너무 많이 흡수를 하지를 않아요. 적당히 흡수하고 난 뒤에는 다 그냥 폐기청소입니다. 네. 그런데 알약으로 먹으면 뭐예요? 그냥 강제 흡수가 돼. 아시겠죠? 네. 너무 농도가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가지고 이게 비타민C가 필요 없이 우리 몸에 뭐예요? 과량 흡수가 되도록 그렇게 비타민C를 자꾸 사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그래서 그 당시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보자. 조선일보. 2001년도네요. 네. 20년 전이네. 네. 어제 기사가 떴습니다. 비타민C도 뭐? 암 유발하수입니다. 네. 이래서 비타민C도 과량이 되면 인체 유전자를 파괴하고 손상시킵니다. 유전자 DNA를 손상시키고 파괴시키면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노화나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C가 오히려 인체 DNA를 파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이것도 미국의 그 유명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그래서 그냥 사람들 갑자기 안 사먹고. 근데 이제 이게 아직도 그래서 모든 것은 절제 원칙을 따라서 어떻게 섭취를 해야 돼? 적당히, 적당히.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처럼 이렇게 잡수시는 것이 가장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양만큼 섭취하도록 잡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절제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방에 있는 냉장고 안에,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모시는 그 비싼 좋은 거, 있거든, 이제 포기하십시오. 전혀 좋은 거 아닙니다. 아무리 뭐라 뭐라 그래도, 그거를 여러분이, 그런 거는 주로 아주 우리 몸에 조금만 들어오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의사들이 미량원소라고 그래요. 미량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다 몸에 좋은 거 맞아요. 맞지만은, 그거는 미량만 있을 때 좋은 거지, 과량이 되면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절제 원칙이야. 그러니까, 그거, 남 안 볼 때 막, 꺼내가지고, 홀짝 마시고, 홀짝. 요런 거 있거든, 요런 거 있거든. 정 비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리겠거든, 일주일에 두 번만 먹었어요. 네. 아시겠죠? 절대로 뭐 하루에 세 번 먹어라. 그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돈 자꾸 써야죠. 그 비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게 최고요. 왜 최고요? 나는 이런 것에 물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겠다. 내가 필요한 모든 좋은 성분은 좋은 걸수록 뭐예요? 흔한 거니까. 그래서 흔한 거 고루고루 잘 잡으시고 계셔 안 계셔요?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충분히 기본 여건을 채워주고 있다. 진짜 좋은 것은 생기다. 이런 마음으로 뉴스타트를 하실 때 가장 여러분이 생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야죠. 비타민C가 제일 중요하고 비타민C보다 조금 중요한데 덜 중요한 것이 비타민E입니다. 그러면 비타민E도 세빌리아 되겠죠? 비타민E는 어디에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 씨눈입니다. 쌀씨, 현미, 쌀씨눈, 밀씨눈, 옥수수씨눈, 세벨리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약국에 와서 비타민이 사 먹고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지금 일반인들처럼 뭐 백미에다가 뭐 이렇게 먹으면 비타민 E가 필요해. 사 먹어야 돼. 아시겠죠? 왜? 현미 먹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 현미에다가 옥수수 가끔 먹지, 이렇게 되면 비타민 E 충분히, 비싼 돈 안 주고라도 충분히 섭취됐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베타라고 부릅니다. 베타 카로테인입니다. 베타카로테인은 식물 색소예요. 자, 이게 이제 항산화 물질이 어떤 물질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무슨 뭐예요? 채식이에요, 그렇죠? 동물성 음식에는
이렇게 중요한 항산화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베타카로테인은 이런 색깔의, 당근 색깔의 색소다, 이 말입니다. 근데 계란 안에는 베타카로테인이 있어요. 왜 있을까? 병아리에게 필요하니까 엄마가 채소를 먹고 계란 안에 병아리를 위해서 저장해 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성 음식 자체로서는 활성산소, 항산화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몸에서 생산되는 활성산소가 동물성 식사를 할 때 이렇게 나쁜, 그렇죠? 유전자도 공격하고 세포막도 공격하고 미토콘드리아도 공격하는 거를 동물성 음식을 먹으면 이거를 방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성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빨리 노화가 돼. 그렇죠? 노화가 돼. 그래서 서양 사람들 그 이쁜 여자들 막 큰 말에다가 막 어릴 때는 막 그림 같잖아, 인형 같고. 근데 조금 나이 들면 뭐해? 조금 나이 들면 피부가 다 늙어버려. 그러나 채식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활성 산화방지 물질의 섭취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산화방지 물질들은 다 뭐예요? 색소야, 색소. 식물성 색소예요. 그래서 뭐 식물성 음식치고 뭐 색깔 없는 음식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식물성 음식은 각종 색깔에 따라서 각종 산화방지 물질이 듬뿍듬뿍 들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색깔마다 산화방지 물질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 도마도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방울도마도 뭐 많이 먹는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 빨간색 도마도색 뭐 빨간색은 도마도뿐만 아니잖아요. 빨간 고추에다가 피만에다가 뭐 빨간 색깔 많잖아요. 거기도 보니까 라이코페인이라는 이런 색소가 있는데 이것도 산화방지 물질이야. 다 그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초록색, 뭐 식물성 음식치고 초록색 아닌 게 어디 있어. 어떤 초록색이든 초록색만 띄면은 산화방지 물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식, 그러면 식물성 음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이제 고기는 다 먹었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희망을 좀 드릴 테니까.